그래. 몸은 좀 괜찮은가? 예, 마마. 이쪽으로 앉게. 네, 회임에 좋은 약재를 준비했네. 감사합니다. 한데 아내 정신 좀 보게. 인사하게. 이쪽은 월양 가게 설주. 이왕 일이 자리 있으니 자네도 함께 하지. 승경도를 아는가? 충무공께선 외와의 전쟁 속에서도 거르지 않고 이놀이를 했다고 하네. 군부의 위계 질서를 바로잡는 데 이만한 것도 없단 뜻이네. 자네 차릴세. 예, 마마. 수건, 너무 놀라지 말게. 뱃속의 아이도 생각해야지. 자는 그만 물러가게. 마마, 유술 던져 앞을 보시옵소서. 저 여인이 신점도 보고 관상도 보는데 왕자라더군. 아니, 용포를 입은 사내라 하였던가. 자네 뱃속의 아이 말일세. 마마, 어찌하나 점소를 믿으시옵니까? 왜? 설마 아니 왕자가 아니 궁주를 원했던가? 자네가 나를 이기면 내 자네를 벗처럼 모여 미역일 것이네. 근데 내가 이기면 내 기필코 자네의 숨통을 끊어넣을 것이네. 하! 궁금하지 않는가? 내 어찌 자네의 숨통을 끊어넣을지. 마마, 승경도는 그저 운이라 들었습니다. 어찌 가벼이 즐기는 우리 따위로.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그저 손짓 한 번이면 악연이 인연이 될 수도 있는데. 뭐 하는가 던지지 않고. 무나 유시 나오면 자네가 나를 익힌 것이야. 뒤돌아. 이게 자네의 운명인가 보이. 마마. 흉문. 자네 출신을 둘러싸고 떠도는 흉문을 아는가? 주군왕자 영수와 관련된 흉문 말일세. 자네에게 따로 둔 서방이 있다는 등, 육삭둥이가 금상의 아이가 아니라는 등,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등. 그런 이야기 말일세. 마마, 어찌 그런 흉문을 마음에 두십니까? 그 사내의 이름이
백만금이랬던가. 당장 저놈을 포박해라! 자네와 수건을 쏙 빼닮은 걸 보니 듣지 않아도 알겠네. 수건이 낳은 육삭둥이, 죽은 왕자 영수를 다들 기억하십니까?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제 품에 안긴 이 아이라면요. 게다가 그 아이의 친부가 주상이 아니라 이 사내라면. 자, 이제 당사자들이 모두 모였으니 실토해보거라. 자네가 수건의 부근이 맞는가? 죽었다던 왕자 영수의 친부가 맞느냐 말일세! 바른대로 구하는 게 니놈 신상에 이로울 것이다. 말해라. 내가 수건의 서방이다. 영수가 내 아들이다. 어서 실토하란 말이다. 나리오! 난 저 여인을 모르. 영수가 누구인지도 모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이다. 이름 없는 저작거리의 투정꾼 따위가 어찌 귀하신 분을 알 수가 있겠소이까? 나 또한 그리 쉽다고 생각하진 않았네. 하면 자네가 말해보게. 이 사내를 아는가? 어찌하오? 내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 답이 없느냐? 뭐냐? 니년이 정녕 이 아이의 죽음 앞에서 실토하겠다라는 말이지. 그만두거라. 전하. 대체 무슨 짓이오, 종전? 전하, 저 아이가 죽은 왕자 영수라는 흉문이 있어옵고 이 사내 또한 수건의 무술이시지 않나? 네, 분명 경고했거늘. 대체 어떤 작자가 그런 저작거리에 흉문 따위를 흘리고 다닌단 말인가? 종용사, 그대인가? 아니옵니다, 전하. 하면 우상이요. 천부당, 만부당하옵니다, 전하. 저자의 흉문이라. 종전, 만에 하나 내게 합당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에 상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터인데 그래도 계속 하시겠소? 증자가 있어옵니다. 저 아이가 수건의 아이라는 증자 말입니다. 증자. 들어오너라. 산실청 궁녀들이옵니다.
영수가 죽기 직전까지 돌보던 아이들이지요. 허니, 누구보다 영수의 얼굴을 잘 알고 있을 것이옵니다. 죽은 왕자 영수의 얼굴을요. 어찌 뜸을 들이느냐? 어서 답을 하거라. 그게 아기씨가 아닌 듯하옵니다. 그럴 리가. 제대로 보긴 한 것이냐? 확실히 아니옵니다. 생김새도 다를 뿐더러 아기씨는 가슴에 작은 점이 있사온데 이 아이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사옵니다. 전하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옵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전하가 직접 살펴보시옵소서. 영수가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결단코. 저 아이는 영수가 아니요. 중전. 농락한 것이냐? 인연이 나를 감히 희롱한 것이냐? 전하! 대체 무슨 짓 때문에 있는 거야? 아시오. 그만하면 됐어. 전하! 그만해 이제! 질도 없었어. 아이가 죽는 줄 알았어. 당신도 나도 모두 죽는 줄 알았단 말이오. 영감아, 당장 우리 애기 찾아오란 말이야! 아, 저 애가 헷갈려가지고. 아,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이 도망난 쭈그렁땡이야! 그니까 내 새끼 어딨냐고! 어딨냐고 이놈아! 뭐? 이놈? 이런 호로 상년이 있나? 그래! 죽여라! 죽여 이놈아! 죽여! 아이고, 아주머니 여기... 그만! 아니, 지 새끼도 구별 못해? 내 부창에서? 저 통장까지 해줬는데 왜 내 아기를 데려가 왜? 아유 기가 막혀. 아유 기가 막혀. 아유 내 새끼. 됐네. 잘 지내시게. 이제 더 볼 일 없으니
난 자네가 맞아 죽은 줄 알고 도주하려고 했네. 너 그럼 가라. 전하! 국법을 어지럽히고 옥자를 농락하는 자를 보라여 주시옵소서. 보라여 주시옵소서. 전하, 4시즌째이옵니다. 전하! 당신 일가의 죄를 이대로 넘기시면 아니 되옵니다! 죄인 장의자는 오라를 받으라! 1694년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군이 태어난 갑술년, 숙종이 단행한 황국으로 집권남인이 대거 몰락하였고, 위세를 떨치던 중전 장욱정 또한 해위되어 유배를 떠나게 된다. 전하! 전하! 어머머머! 두려워 마세요, 세자. 이 어미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자, 지금부터 이 어미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짓밟으세요. 누구라도 세자를 욕보이는 자, 비난하는 자, 방해하는 자,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어미처럼 실수하시면 안 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머머머. 그래야 옥자를 차지합니다. 그래야 임금이 됩니다. 이 나라 조선의 왕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자? 알겠습니다. 어머머머 말씀 소작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아, 그래야지요. 그래야 이 어미의 아들이지요.